Okay, let's go. 여름꽃의 대명사 수국을 찾아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국 축제의 명불허전은 어디일까요? 아내와 제가 동시에 떠올린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 봄, 여름, 가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꽃의 대명사이니까요. 오늘도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꽃과 나무의 명불허전, 아침 고유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청평역과 청평터미널까지 왕복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의 30분마다 버스가 있군요. 먹거리도 제법 있습니다. 배치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화분 판매점의 화분을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어디가 뭐가 이쁘다고? 촬영을 하면 꽃이 다친다고 직원이 꾸중을 하네요. 촬영 중단입니다. 반려동물의 동반 입장은 안 되는군요. 요금은 성인 기준 11,000원입니다. 요금은 좀 비싸지만 멋진 수국을 볼 생각에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입장합니다. 입고 트레이드마크는 자주 봤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름꽃이 화려합니다. 백일홍이 한창이군요. 천일홍이잖아. 녹음이 짙어져가는 풍경이 싱그럽네요. 계곡의 파라솔 아래는 안락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조금은 무덥지만 멋진 풍경이 시원하게 합니다. 수국 전 시회장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수국도 보이고 다할리아가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바로 앞에 수국 전시장이 있군요. 여기 수국 전시장의 규모는 명성에 비해 크지 않으니 또 다른 수국 전시장에 있을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잎이 떡갈나무를 닮아 이름이 떡가립 수국이라는군요. 미국 수국이라고 합니다. 정원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수국을 제외한 여기 수국 전시회 규모는 율곰식물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짐작됩니다. 다른 수국을 찾아 떠난 아내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더 이상 수국 전시회장이 없나 봅니다. 탐스러움 정도도 율봄식물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더 이상 사진에 담을 만한 꽃이 없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계절마다 달리하는 여기 꽃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죠.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수국은 꽃 색이 흰색입니다. 아내가 또 다른 수국을 찾으러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저도 이동해봅니다. 작은 규모의 수국이 있습니다. 드라이 가든을 지나 아침 고유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경정원으로 향합니다. 이곳 나무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경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봄, 여름,
가을 내내 항상 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꽃의 향연입니다. 별빛님이 눈에 많이 띄는군요. 햇살은 뜨겁지만 눈은 호강합니다. 하늘 정원에 수국이 있을 것 같아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천년향을 뵙고 갑니다. 수령이 천년으로 추정된다는 향나무입니다. 안동의 어느 수몰 지역을 지켜주던 강산목이었다고 합니다. 다할리아 정원입니다. 달빛 정원, 하늘 정원으로 가는 하늘길입니다. 꽃향귀비가 한창이군요. 하늘 정원에도 꽃이 많이 있군요. 달빛 정원이 보입니다. 밤에 비친 달빛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흰색의 식물들로 꾸며져 있다는군요. 인기 포토존이라 항상 사진 줄이 길게 늘어선 곳입니다. 자작나무 길도 잠시 들러봅니다. 아내가 먼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더 이상 수국 전시장은 없다고 하는군요. 삼녀탕이 있는 파라솔에도 가족이 자리를 차리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전통 한국 정원으로 꾸며온 온 서화연으로 향합니다. 아침고 유산 책길이라 하는군요. 짧지만 유유자적할 수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이 있는 정한대를 잠시 들러봅니다. 한국정원 서화연입니다. 정자가 있는 작은 호수에는 수련이 한창입니다. 지금 꽃창포가 한창이군요. 색다른 꽃창포와 아스틸베가 호수를 더 아름답게 하네요. 정자와 호수, 수련만으로도 아름다운데 호수 주변의 여름꽃들로 더욱 화려해집니다. 일본 조팝나무꽃도 정말 화려하군요. 창포는 천남성과의 식물이고 꽃창포는 꽃봉오리가 붓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붓꽃과의 식물입니다. 꽃창포는 붓꽃 다이리스의 일종으로 천남성과인 창포와는 꽃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잎의 크기가 대형이며 창포와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꽃이 피는 창포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창포와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삼색버들도 화려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제2의 오두막 정원을 들렀습니다. 영국의 코티지 정원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이동합니다. 꽃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달콤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지금 델피늄이 한창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무화지경에 빠져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하경정원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입구의 분재정원도 잠시 들러봅니다. 입구에 있는 산수경원 씨를 가기 위해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산수경원실에는 가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온실 안은 더 무덥지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관람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다양한 색의 꽃이 한 나무에 달리는 철쭉이군요. 두 가지 이상의 색의 꽃이 한 나무에 달리는 신기한 모습에 아내가 무척 좋아하는군요. 명불허전인 줄만 알았던 소국전 씨 외에 다소 실망했지만 새로운 볼거리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제 고사남 서원을 향해 오르막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고사남 서원은 우리나라 백두산과 네팔의 히말라야, 몽골, 알프스에 자생하는 고산식물과 암석에부터 사는 건조한 기후에 강한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긴 여름이라 그런지 화려한 꽃을 볼 수가 없군요. 내친 김에 알파인 온실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작은 야생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진에 담기에는 꽃이 너무 작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다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수국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다양한 여름꽃은 넋을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치님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요? 다할리아와 다양한 색의 철쭉을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